브랜드를 다니면은 뭐 숙경 언니도 그렇지만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해요. 맞아요. 그런데 일반 이렇게 방송 촬영이나 비디오에 나오는 모습은 메이크업을 그냥 살짝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특히 행사 스케줄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맞아요, 맞아요.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. 속눈썹 길이가 달라져요. 네, 길이가 순조로 달라. 보통 하루에 제가 스케줄을 한 6-7개. 진짜? 예, 막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이 피부가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. 지울 시간이 없어요. 제 피부도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. 근데 제 피부도 버티다 못해 애가 욱하더라고요. 아~ 진짜로. 욱한 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거야? 그러니까 일단은 빨갛게 뭐가 얼굴이 열이 난 것처럼 막 올라오더니 그 다음날 좁쌀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. 아~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염증처럼 이렇게 수포가 생겨요. 아이고. 네. 그러면서 정말 거짓말이고 얼굴 전체를 다 뒤집어졌구나. 네. 진짜 사람을 만나질 못할 정도로 거의 통화만 하고 말았어요. 와, 공개하시는 거예요, 진짜? 자, 네, 그래서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공개합니다. 오! 진짜. 와. 어떡해. 와. 대학병원에서 이 모공 안에 노폐물들이 너무 차 있어서 이제 이걸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유, 그럼 방송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쉬면서. 근데 저는 스케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병원에 다닐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닦을 때마다 너무 따가워서 정말 진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